한국전쟁 당시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은 피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도떼기 시장이라고 불렸던 국제시장에는 부산 별미가 총출동한 먹자 골목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쟁 세대들이 하나둘 시장을 떠나고 더는 옛 풍경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을 간직한 음식들은 시장 골목길을 채우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비빔당면입니다. 1950년대 부산에는 당면 공장이 많았답니다. 국수보다 오히려 값이 더 쌌다고 하는데요. 시장엔 당면으로 잡채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당면을 간장이 아닌 매운 고춧가루 양념에 비벼 만든 독특한 국수가 등장했는데 이게 잡채보다 훨씬 더 잘 팔렸답니다. 이렇게 하니 뭔 맛이 안 없을 수가 있어. 일본 언들이 참 많이 멋이. 일본 언들은 얼큰하 개운한 걸 좋아하거든. 이 느끼한 거 싫다고. 일본 언들이 높이나 와서 살기 때문에 장사하면서 이걸 먹는 거다. 국수의 고명으론 쓰이지 않는 단무지가 들어가는 이유도 가난했던 시절 구할 수 있던 값싼 재료였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부산 별미로 유명해진 이 비빔당면은 국제시장 사람들의 고단한 추억이 담긴 음식인 거죠.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맨몸으로 낯선 땅에 남았습니다. 악착같이 사느라 고향 그리워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음식만큼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38선 바로 아래 강원도 금화군이 고향인 이 세 남매도 그랬습니다.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가 1953년도 1.45대 때 내려왔어요. 예, 그때는 여기가 전부 다 외장시대 때 소마우간입니다. 우리도 수가 나오면 한 두 평 될까? 그런 데다가 예. 가만히 패가지고 그러니까. 예, 여기 어디 내려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살았습니다. 예. 이제 부산 와가지고 쓰레기통 박스 두 개 놔놓고 한 장인 과자, 한 장인 사탕 놓고 10원에 몇 개, 10원에 몇 개 하고 이렇게 팔고 그랬어요. 예, 예. 오빠가 사다 주면 나는 10원에 두 개여 두 개, 한 세 개 내가 팔았어요. 저 방앗간에 가서 찍어가지고 만들고. 유상모 씨의 할머니가 처음 만들었다는 밀면은 밀가루로 만든 냉면. 그러니까 냉면의 사촌쯤 되는 음식입니다. 밀가루와 전분가루를 섞어 면을 만드는데요. 원래는 냉면을 만들려고 했었답니다. 고향 함경도에서 먹던 그 맛을 잊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메밀가루를 구하기 어려워 싼 밀가루가 대신 사용됐다고 합니다. 피난민들 와서 밀가루 100옥을 줬어요. 그 100옥을 줘가지고 이걸 갖다가 면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나 하면서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냉면만 했기 때문에 어찌 할 줄 몰라가지고 모친이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밀가루 가지고 이제 냉면 눌러가지고 맛판죽 해가지고 국수 대용으로, 하여튼 냉면 대용을 할 수 없나 이래가지고 개발한 게 이제 우리가 정말 하자면 지금의 밀면이지만 옛날에는 경상도 냉면이 됐어요. 경상도. 육수는 사골과 양지머리를 푹 고아서 만드는데 전통 이북식 육수처럼 심심합니다. 모양도 함흥냉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고명으로 편육과 채소, 삶은 달걀을 올리고 매콤한 양념장을 얹는데요.
전분만을 써서 면을 뽑는 함흥냉면과 달리 밀면은 쫄깃함이 훨씬 약합니다. 그 맛에 밀면 찾는 사람들도 많지만 냉면도 국수도 아닌 희한한 음식이라고 타박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하지만 냉면은 북에 모든 걸 두고 떠나온 사람들에게 고향 같은 음식입니다. 밀면으로나마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으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멘트요. 이 국수 그 면 국수 파는 아줌마가 아줌마 예 그 아줌마가 이제 그 한 스무 그릇씩이나 열 몇 개씩 이제 익어서 와가지고 반테 같은 거 내려놓고 어떤 아저씨가 와서니까 육수물 부어주는데 먹는데 그게 왜 그렇게 먹고 싶던지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많이 나고 지금 이만치 먹고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너희들 갖다 피란 데리고 새로 나올 적에 산속에서 맞이 너희들 굶고 불과 70여 년 전 고생길을 건너온 우리네 역사가 담긴 음식입니다. 여름이면 살얼음 동동 띄운 여름국수 생각나시죠? 부산에 가면 음식값보다 교통비 그리고 주차료가 더 드는 아주 기묘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소문은 끊이지 않는데요. 오후 3-4시면 재료 소진으로 일찌감치 문을 닫기도 한다는지 바로 이곳입니다. 밀면 한 그릇의 가격은 단돈 2,500원. 잘나가는 식당답게 주인장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는군요. 아버님 잘 평소 잘 챙겨주세요. 챙겨준다는 것보다도 뭐. 처음에 왜 안 싸웠겠대요? 많이 싸웠어요? 엄청 싸우죠. 누가 먼저 주로 화를 내세요? 주로 누가 먼저 화를 내세요? 눈으로 말해요. 그럼 일 하다 보면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맞지. 그래서 관찰해봤습니다. 아내의 말대로라면 남편 화를 내야겠죠? 이게 뭐야 이게 치우치 못하게 이제 다 묶은 거 같아. 당신이 아까 그 김밥 먹여주면서 다 묶은 거잖아. 아 남자 수저처럼 떡 튀게 되네. 어이 너무 크다. 칼이 안 들어갔다. 칼이 안 들어갔다. 진짜 남자 힘 되게 없다 진짜. 에이 진짜. 말이 다르네요.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아요. 어느 집이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뒤쪽에 유튜브가 먹방을 하고 갔나 봐요. 예. 예. 유명한 유튜브인지 알았어요? 아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유튜브 유자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진 한 장도 안 찍어봤겠죠. 구독자 90만 명이 넘는 1인 창작자랍니다. 어마어마해. 효과가 많이 컸습니다. 손님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육수가 통이 나서 팔 수가 없어요. 쫙 끝에까지 한 50m, 50m, 60m 정도. 여름 무더위를 싹쓸이할 부산의 맛. 물밀면, 비빔밀면. 두 그릇 배 터지게 먹어도 5,000원이니 뭐 이만하면 주인장 부부 기부천사 설이 돌만도 하죠. 부들부들한 면발과 이가 시릴 정도로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육수가 조화를 이루는 물밀면. 그리고 매콤하면서도 적당한 단맛이 어우러져 입맛을 돌게 하는 비빔밀면. 선택하기 어려울 땐 무조건 두 그릇 다 먹어야죠. 착한 가격에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손님들로 늘 북새통을 이루는 가게. 만석을 이룬 지금 시간은 놀랍게도 점심시간도 되기 전인데요. 가성비가 좋아서 왔어요. 가성비가 좋아서? 네. 싸죠. 네, 커피보다 싸요. 네. 택시비는 3,300원인데 2,500원 하니까 싸지. 택시비보다? 네. 시원하고 찌는 거 찌지. 새콤달콤하면서 밀면 맛이고 오두마죠. 밀면 맛이에요. 밀면 가격 보니까 더 맛있어요. 한 그릇에 2,500원. 저렴한 밀면에 숨겨진 비밀 궁금하시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는다는데요. 그 오해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면 반죽을 위해 망에서 꺼낸 것은
이제 치자거든요. 치자. 치자가 여름에 이제 더위를 식혀 주고 그래서 밀가루에 궁합도 잘 맞고 그래서 좋습니다. 먼저 말린 치자를 조각 내 채썬 양파에 더해 주고요. 여기에 적당량의 물을 넣어 끓입니다. 다음으로 감자, 고구마 전분과 찰기를 가진 중력분 밀가루를 섞어 노랗게 우러난 치자 물을 부은 후 골고루 저어주는데요. 반죽은 다시 한번 밀가루에 넣어 기계를 이용해 굵게 뽑아냅니다. 마지막은 손으로 밀어 공기를 빼주면 끝! 정말 손이 많이 가네요. 이렇게 다 된 반죽은 냉장실로 직행합니다. 적어도 이틀은 숙성을 시켜줘야 이 먹는 김이 부드러우면서 좋아요. 고소한 맛도 나고. 반죽이 끝나자마자 또 뭘 만드시는 건가요? 물 양념장 만들 겁니다. 대파 갈고, 양파 갈고, 상큼한 파인애플에 시원한 맛 더해줄 배까지. 나머지는 제작진 모르게 비밀리에 아주 은밀히 만들었지만 이것만큼은 장맛의 핵심이라 공개를 해주신답니다. 소 사골 국물에다가요. 네. 이제 저 간장이나 소금 넣어가지고 같이 배합을 한 거죠. 고춧가루 붓고 고우로 저어 하루간 숙성하면 양념장이 탄생하는데요. 과연 남는 게 있을지 의문인 레시피.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내시는 건가요? 그냥 이 가격으로 우리 나이에 그래도 이거라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우리가 밥을 먹고 산 거고. 탄탄대로를 걸어왔을 것만 같은 부부의 인생. 그러나 지난 30년간 안정된 삶, 평탄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는데요. 지금 오기 전에는 서대문에서 그 버섯 불고기집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아주 상승무드를 탔었죠. 우리가 참 IMF 전이니까요. 한 7개월간은 잘 됐습니다. 장사가? 네. 근데 왜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 우리 단골 국제빌딩 그 부서들이 강남으로 다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단골들이? 예예. 예. 그리고 가게를 내놨는데 가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더 힘이 들었죠. 보쌈집부터 냉면집, 한식집까지 서울에서 수차례 업종을 바꾸며 시행착오를 겪은 부부. 단골 손님도 늘고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찾아온 숱한 시련에 번번이 좌절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어린 아들 둘을 서울에 남겨둔 채 맨손으로 진해에 내려온 부부. 내가 사실은요 진해로 내려온 것도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냐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오봉을 이고 가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벌어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왔는데 막상 오니까 또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서울에서 제법 큰 식당을 꾸렸기에 마음을 비우며 내려놓기란 여간 쉽지가 않았죠. 진해에서 또 한 번의 쓰디쓴 실패를 맛본 두 사람은 삶의 끝자락에서 오직 자식들만 보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부부. 지금은 내가 부산 떠나라고 하면 안 가고 싶어요. 내가 친구가 없어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손님이 다 아는 사람이고 친구다 싶어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연 덕분에 매일 살맛 나는 하루.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아우 이모, 이제 벌써 끝났어. 미안해. 오늘도 밀면 완판. 헛걸음 하신 손님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아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못 들으니까. 작년에는 20살이랬다니까. 응. 찾아왔는데 떨어졌다 해봐요.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래가지고 여기 불 꺼놓고 주방에서 꾸부리고 일했어요. 그나저나 남편 치만 씨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인데요. 제가 오늘 장사 좀 됐는데 돈 많이 주세요. 오케이. 아이고 고마워요. 만 원의 행복. 고마워요.
마누라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예, 이것도 감사하게 갖고 있어요. 안 주면 어떡해요. 네, 알아야지. 행복은 자신의 마음이 정한다는 말이 있죠. 두 분 늘 지금처럼만 행복하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부산만큼 많이 변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요, 올해 21회째 맞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입니다. 부산은 국제적인 영화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영화제 때는 이 거리가 상당히 뜨겁죠. 이 부산국제영화제는요, 이제 세계적인 영화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하면 영화제나 무슨 하기휴양을 올 때 꼭 생각나는 음식 하나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한국인만 먹는다고 알려진 곰장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요, 곰장어의 실체를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죠. 곰장어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때는 너무 흔해 버리던 곰장어가 요즘엔 워낙 귀하신 몸이 돼서 찾기도 힘듭니다. 어렵게 곰장어 배를 한 포구에서 만났습니다. 장어 배에서 곰장어를 함께 잡는데 오늘은 장어만 잡히고 곰장어는 영 수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연탄이죠? 허허, 곰장어가 흔하던 시절엔 이렇게들 구워 먹었다네요. 옛날에는 연탄 제가 단단했는데. 연탄재로 만든 임시 화덕이라고 할까요? 참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오기세요 지금? 아이고, 이게 곰장어죠 이게? 군고추 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해갖고 구워 먹었거든요. 아, 이거 처음 보는 일인데요. 이 곰장어는 예, 진이 있기 때문에. 진은 먹어도 상관없어, 진은. 자, 이게 와르 통구이다, 통구이. 잘 굽어봐라. 아따, 참. 곰장어를 통째로 넣어 구워냅니다. 아,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연탄구이가 아닙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배불리게 못 먹었어. 그 바다에 있는 뭐 이 장어배가 흔했으니까 장어 뭐 장어 해도 솔직히 먹기 힘들어서 판다고. 근데 이거는 버리는 거니까 주스다가 그냥 막 구워 먹은 거지. 고구마 굽듯이 지금 겨울 되면 고구마도 좀 있으면 고구마하고 같이 막 구워 먹고 그래서 애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그래갖고. 많이 먹었지 이거 어릴 때. 이제 거의 익었습니다. 다 익었어요? 예. 그 소금도 안 넣고 예, 그냥 먹습니까? 당연합니다. 껍질이 막 다 탔네. 예, 그래도 속은 안 탔어요. 그렇지. 예. 예? 편하지. 예. 예. 시원하네요. 이게 안에 지금 살이 아니라 내장 아닌가요? 네. 여기 버릴 거는 썰개밖에 없습니다. 내장만 나오는데. 아, 고개살이구만. 이게 더 맛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생선은 내장도 예, 맛있는 거지. 얘네가 많이 먹었습니다. 자. 야, 아주 맛있습니다. 거의 예. 그 입에서 씹히는 오들거림이 참 맛있죠. 통구이는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죠. 맛있지? 그만 잡수시오. 땀질질 흘리면서 먹는 거 봐보세요. 그래가 수영도 하고 이랍니다, 혼자서. 아이고, 그 힘으로, 곰장어 힘으로, 어우, 체격이 만만치 않으시고, 응? 이게 다 근육질이야, 어우. 거자, 야, 아이쇼! 아이고, 하여간 젊음답네, 아이고, 정말. 젊음의 이 무모함마저 참 부럽네요. 아이고, 네. 아, 요즘엔 국내산 곰장어는 장어보다도 더 귀한 몸이 됐다고 그러네요. 예전에는 이게 징그럽게 생겼다고 뭐 버리는 생선인데
근데 요즘은 웬만한 곳에선 잘 잡히지도 않는 아주 귀하신 몸이 됐답니다. 귀한 곰장어 잡이 현장을 좀 따라가 볼까요? 네. 고기잡이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라죠. 바다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아서 며칠을 기다려서야 겨우 배를 탔답니다. 곰장어 잡이는 보통 밤에 나가 새벽에나 돌아오죠. 고대로가 좀 많이 있어. 곰장어 질도 좋고 크기도 크고 맛도 좋고. 벌밭에도 있고 뻘밭에도 있고 그래요. 항구를 떠난 지 30여 분. 미리 설치해둔 장어 통발을 하나씩 끌어올립니다. 예전에는 대나무 통발을 썼지만 지금은 플라스틱 통발을 쓴다는군요. 통발에는 장어와 곰장어가 같이 드는데 곰장어가 든 통발은 금세 구별이 갑니다. 네, 이 진액 때문이죠. 몸 양쪽에서 끈끈한 진액을 뿜어내 예전에는 통발을 망친다고 곰장어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귀한 만큼 가격도 비싸 곰장어만큼 반가운 게 없죠. 잡히는 양은 줄었는데 찾는 사람은 계속 늘어 작년에만 해도 절반가량을 외국에서 수입했답니다. 색깔이 연하다. 이게 뭐냐, 색깔이. 색깔 자체가. 중국산은 시커멓고 갑자기. 다른 기관이 퇴화해 입만 남은 곰장어는 몸체의 크기와 색으로 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합니다. 비 온 뒤에는 고기가 많이 난다더니 오늘은 제법 곰장어가 들었습니다. 근래 들어 이렇게 많이 잡히기는 처음이라네요. 모처럼 기분 좋은 귀환입니다. 많이 잡았으니 기분 좋게 인심도 써야죠. 많이 잡았네. 이거 해놓으면 참 맛있다. 오래간만에 봤다 이거. 곰장어는 손질법이 좀 특이합니다. 물로 씻는 대신 소금으로 진액만 제거하더군요. 진 빼 빨리 빼비야. 진 진이 없어야지 이거. 그래야 피가. 응. 빼고 난 게 깨끗한 거. 응. 청실이 나온다. 씻는 게 아니고 이 진을 빼비야지. 진이 심이 미끌미끌. 이거는 진이 억수로 나와. 씻으면 안 돼.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안 씻으면 기분 나쁘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물로 씻으면 진액이 계속 나와 더 처치곤란이랍니다. 껍질을 벗긴 곰장어는 빨랫줄에 가지런히 널어 말립니다. 그래서 곰장어가 나오면은 이제 그 뺏겨가고 널었당 집에 올 때 가져다가 이제 구워 먹고 그랬거든. 곰장어를 상하지 않게 가져오려고 말렸던 뱃사람들의 방식이 민간에까지 이어진 거죠. 네, 굴을 넣고 곰장어 삼합을 할 거라네요. 야.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귀해갖고 소고기보다 귀하다. 곰장어가 싸고 흔하던 시절엔 한양돈씩 받아다가 이렇게 삶아 먹었습니다. 슬개만 뛰어야 돼. 슬개는 씹은 게. 잘 뻗진다 이거. 잘 뻗지야. 그때는 많이 나고 이런 게나 반찬을 까면 우리가 많이 먹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귀한 게나
이게 좀 무게 좀 애려봐. 팔라고 이 그런 이 비싼 게라 안 단게. 비싸지. 그래 이 뭐 한 사람들 무슨 사람들 이걸 잔 뭉개나 이 금이 있는 게라 그런 게 비싼 팔라고 잔 뭐 팔라고지 많이 안 나 안 나고 이런 게. 아이고 엄마 어이라 양가하네 이거. 다시 큰거야 앉아라. 야 이거 뭐 이렇게 하늘에 별 딱인데요. 이거 봐라 맛있다. 이런 거는 그냥 먹어야 돼요. 안 자르고. 그래야 맛있어. 그래 이래 먹는 게지 이거는. 이래 해야 맛있구만. 큰 거 한 바를 것도 나 혼자 먹다가 남는데 뭐 큰 거는. 엄청 저 고기 없어는 게 있는 거 잡는다고 이제. 예전에 그 불고 컸나 봐요. 엄청 저리 커져. 아이고 우리 영감은 이런 구경도 못하고 저리 참다. 박영수 씨가 배를 타던 시절에는 곰장어 한 마리가 한 끼 식사이기도 했답니다. 말랐나? 아유 꾸덕꾸덕 잘 말랐네. 반나절을 잘 말린 곰장어는 프라이팬에 구워 먹습니다. 이거는 아무 간장 없어도 이거는 맛있다. 이거 아유 다 맛있어. 말린 건 구워 놓으면 식감이 더 좋죠. 아들 생각나네. 아들하고 먹어봤어. 우리 아들이 지금 올해 60이거든. 곰장이가 그만 이렇게 잔잔한 거 주거든. 지금 못 파는 거. 그래 주면 이제 얻어다가 삶아가고 김치에도 싸먹고. 아들 셋은 모두 꽃다운 청춘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일찍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해녀였던 박영자 씨는 아들 셋을 잃고 물질도 그만두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먼저 간 자식들 생각이 나서였죠. 곰장어에 낙지까지 넣고 보양식을 하자니 먹성 좋던 아들들이 가슴에 맺힙니다. 그리움을 품고 사는 게 어느덧 영자 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내가 엄청나게 울었어. 밤에 잠어 그전에는 이 강목 깎고 요 호청, 배대 호청 다 해가 왔거든. 일나무 아침 되면 배대 호청이 다 젖어 있어. 얼마나 울었어. 우리 엄마는 참 어지거든. 제 형님도 보다시피 어지는데 우리 처음에는 못나고 독하고 애무시랑. 아들 뭐 갖고 야? 남편은 3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참 활발하고 성격도 활발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이러는데 이런 병이 들어가 있는 게 내가 참 어떨 때는 신경질 나요. 열이 싸모 그리 하다가도 나보단 불쌍해갖고 죽겠어. 고단한 세월이 버티기 힘들어 정신줄을 놓아버렸을까 생각하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 더 화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기다리셨나 보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어느 분이 사모님이세요? 네. 사모님 없어요. 누님이고 누님. 남동생. 아 그렇구나. 요는 옆에 이제 행수빨이고요. 이 곰장에는 이리 진이 잘 납니다. 아 그게 남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미끄러워갖고 미끄러워가지고 예. 이거 껍데기 다 먹어요. 우리들은 이리 뺏기갖고 이리 먹어요. 사람 옷 벗듯이 그냥 싹 벗어지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건 이렇게 해서 예. 조합을 해서 먹으면은 그냥 이런데 저것이 한 것인데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단 말이죠. 예. 네.
다른 생선 먹으면 생선 특유의 그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등어 냄새라든지 예. 또 다른 많이 굴을 한 점 먹어도 굴 냄새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전혀 냄새가 입에서 없어요. 이 양념 냄새만 나고 꼬들꼬들하는 예. 살만 씹을수록 진맛이 안 납니까? 이리 씹을수록. 네. 그러고 보니 음식점이 아닌 집에서 곰장어를 이렇게 먹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곰장어는 왜 식당의 음식으로만 생각을 했을까요? 곰장어의 역사는 자갈치 시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부두 좌판에서 자갈치 아줌매들이 구워 팔던 게 퍼지기 시작했죠. 지금도 자갈치에는 곰장어 골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곰장어가 인기입니다. 아이고 또 국산을 잡으려고 2kg입니다. 벗깁니다. 달아야 하나 주세요. 우리 마산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 먹어. 어떻게 드세요 이거? 생으로 송구이로도 먹고 양념으로도 먹고. 국내산은 웬만한 소고기보다 비싸지만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건강식으로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한번 실패하면 잘 안 돼. 이거는 곰장 알이야. 하나가 한 마리. 개체수가 아주 작아요, 곰장어가. 안 먹어. 그 먹어서 나 부끄럽지만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안 먹어. 예전에는 이렇게 철사에 꿰어 팔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큰 건 한 마리. 아홉, 열 개 하면 이게 한 단. 이게 한 단이야. 옛날에 이거 우리가 사갈 때 저 뭐 하목금을 이래 해가지고 이래가고 1,500원 이래 그 당시에 그래서 양철 달아이 이거 와서 여기서 팔고. 좌판 장사를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단속반에 쫓겨다니던 시절도 있었죠. 그 시절부터 이어온 자갈치의 전통이 있습니다. 음식을 하면 뭐든 함께 나눠 먹는 거죠. 예전에는 쌌지 있을 때 반찬 없으면 얘를 밥도 사 먹을지 모르고 시장 가서 밥을 다 해먹으니까 국도 끓여먹기도 하고 하나는 온나 그러면 막 넣어놔도 다 와. 숟갈 들고 나온다. 찬 성질의 곰장어는 따뜻한 성질의 고추장과 특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고추장이 없었다면 이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곰장어 특집에 만든 제품을 보여줄 테니까 봐봐요. 얘가 핸드백. 여기 요 한 줄이 곰장어 한 마리, 요 한 줄이. 요거는 부추, 예쁘지? 부드럽고 편해요. 인기 없었죠, 어째요? 007 가방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한국 사람은 사지 못해서 돈 주고 못 샀어. 전부 수출 나갔다고. 그때는 몇십만 원씩 나갔어요.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장어 껍질하고 행운이 있다라고 인기가 좋았고 일본 사람들도 그랬고 얘가 패스포드를 남자들 장지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청바지 속에 넣어놓으면 안 나간대, 안 밀려가 딱 붙어가고 있어서 엄청 인기가 좋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때 당시 돈 주고 못 샀어, 이 제품은. 전량 수출하다, 전량. 껍질로는 가죽을 만들고 버려지는 고기는 자갈치 상인들의 손에서 팔려나갔죠. 팔다 남은 고기는 국을 끓여 먹었다는군요. 김치국은 또 짱이고, 그 김치국. 김치국이나 넣고, 뭐 시금치국이나 넣고 다 넣어요. 상관없어. 비린내가 전혀 안 나. 곰장어를 넣으면 육수를 낸 것처럼 깊은 감칠맛이 난다니 술국으로도 그만이겠습니다. 네, 빨리 온나다. 맛있겠다. 요, 오늘 곰장어 콩나물국 먹어봐. 나 속이 편해요. 소화가 잘 되고요. 옛날에는 이거
진짜 많이 해먹었다니까. 아, 이거 꼼나물 들었네. 겨울에 김치국 끓여봐라. 왔다봐. 억수로 시원하고. 꼼나물에다 김치 넣고. 김치도 꼼당하고. 아, 맛있네. 다같이 식구 다 식구예요. 한 식구라. 여기서 오면 니 거 내 거가 없습니다. 무조건 와서 먹으면 돼요. 먹으면 질 거예요. 달라 먹어요. 달라. 달라 먹어. 와서 못 얻어먹는 게 바보라. 부산의 중심가죠. 서면에 왔습니다. 야, 여기 서면에 와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야, 여기 참 옛날에 놀러 왔을 때 서면 간다 그러면 그냥 가슴이 쿵덕쿵덕하고 아, 이런 데서 맥주도 한잔 먹고 친구도 놀고 밤새 놀고 이렇게 했는데 아. 시대 시대마다 청춘들의 참새 방앗간이었던 서면엔 골목골목 숨은 맛집들도 많은 것이죠. 아하, 야, 이 국밥집인가 봐. 김이 모락모락 나네요. 야, 구수하다. 아유, 한 그릇 먹어볼까? 장사합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만국 교수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뭐 잘합니까, 여기? 전부 다 맛있습니다. 아, 전부 다? 예. 예. 그럼 석극 국밥하고 예. 수육 하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부산에 와서 돼지국밥 안 먹고 가면 꿈자리까지 서운한 법. 탁월한 메뉴 선택 칭찬해요? 거기에 보들보들하게 삶아낸 수육까지 한 그릇 뚝딱 먹어도 하루 종일이 든든한 돼지국밥. 야, 고기 실한 것 좀 봐요. 국밥에 일가견이 있는 경상도 사나이 입맛에는 맞으려나요? 돼지 그 잡내가 진짜 하나도 안 나네. 시원한데? 국밥 맛은 대만족. 그렇다면 수육은? 야, 근데 수육이 왜 이렇게 촉촉하지? 아니, 근데 사장님, 예. 이거 누가 끓이는 거예요? 때는 제가 꼭. 네. 모르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손 한번 잡아봅시다. 네, 만개한테 손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예. 나도 한 상가고 어른이다. 같은 과에 있는데. 상가요? 예. 오. 나이도 비슷하긴데. 그래, 한번 만들어보려고 네. 국밥을 하는가 봐요. 와, 근데 국밥이 예. 이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제가 다시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돼지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남포동서 하다가 진짜 네. 국밥을 진짜 국밥 빼박아 와가지고 해가지고 한번 알리보자 서면 가가지고 네. 하단에 애집한테 32팩을 팔아가지고 통장에 네. 이어놔놓고 내 모르게 싹싹 뺏어는 게라 한 달 뺏고 두 달 뺏고 다 뺏고 보통 안 되면은 그냥 관두고 네. 뭐 또 다른 것도 있게 다른 전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국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있다니까. 절대 여기서 성공하고 말지. 어리서 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석이 자기보다 키가 적으니까. 예. 돼지뼈를 갖다가 어떻게 구워주는 거. 그때 소잡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십니까? 그 돼지뼈를 안 고가줬으면 키가 더 작았을 끼고 네. 그걸 봐주는 바람에 그 맛을 찾아가다 보니까 아빠 때가 한채 날라갔습니다. 아파트 한채 값과 맞바꾼 국물의 비밀 슬쩍 들여다볼까요? 오로지 돼지 사골로만 15시간 가마솥에서 푹화 진국을 뽑아냅니다. 사골 60kg에 딱 100g만 만드는 게 원칙이라네요.
처음에는 그 남자 신사복을 만들어서 일본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하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망해버렸어요. 고베 지진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 50명이 되는 정보원이 다 뿔뿔이 헤어져 버리고 이런 공황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쓰디 쓴 실패에 마음까지 주저앉은 그때 평생 자식만을 위하시던 아버지가 떠오르더랍니다. 내가 농대를 치는가, 기름을 피우는가, 요령을 피우는가, 이 국물이 다 알아. 색깔과 맛에서 난정 가면 아 요거는 내가 농대를 풀었구나, 요거는 내가 참 정성을 쏟았구나, 이게 다 그 속에 들어 있어. 보약을 다리듯 밤낮 불앞을 지키며 사고를 구하낸 아버지의 정성이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장사 밑천이 됐습니다. 아파트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사준다 했어요. 70 안에는 사줘야지. 2, 3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갖고 아파트 사주고. 네. 아파트 한 채와 맞바꾼 명품 돼지국밥 궁금하시죠? 부산 서면에 오시면 만날 수 있답니다.